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윤별이라고 합니다. 오랜만이에요. 오늘은 이곳 순창의 훈몽제라는 장소에 와보았는데요. 이 훈몽제는 조선시대 때 유학을 가르치던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. 현재로서는 복원되어서 여러가지 역사 교육 및 체험을 진행하고 있고 순창의 유학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그런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러면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? 이게 훈몽제 지성유라는 건데요. 훈몽제 앞마당에 있는 이 지성유는 고인돌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소 순창입니다. 우와, 여기가 양정관이라는 곳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가 교육을 하는 곳이라고 하네요. 되게 와, 건물들도 새로 지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시간의 흔적들이 많이 묻어있는 느낌, 되게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. 여기는 어디보자 자연당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요. 자연동화 사상을 토대로 만든 당인가 봐요. 약간 여기 경치도 그렇고 딱 보면은 자연동화 사상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. 이곳의 메인인 훈몽제라고 합니다. 이 뒤쪽에는 훈몽제 예터가 있는데 건축 양식을 그대로 해서 옮겨서 새로 지은 곳이라고 합니다. 여기가 그 훈몽제 예터인 것 같아요. 잔잔하니 좋네요. 이것저것 많이 떠오를 것 같은데 힐링하는 느낌. 이제 순창 배짱이 모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은 이곳 훈몽제 선비의 길이라고 있는데 한번 제가 직접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도 선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곳 선비의 길. 바다처럼 반짝이는 강도 있고 이제 날씨가 진짜 따뜻해진 게 봄이 맞나 봐요. 봄 느낌도 좀 섞어서 곡 써봐야겠다. 쉼터에 잠깐 쉬어갈까? 고요하고 아름다운 순창 별빛에 눈이 부셔 눈을 감고 사랑하는 그대 손잡고 훈몽제 걷고 싶어라. 작은 마음 모두 모아서 그대